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.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, 기관만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수급 포인트 오늘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수급 포인트 어디에 두셨습니까? 예,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 개별 종목 장세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뭐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아마 느끼실 겁니다. 일단 시장은 패닉에서 벗어났지만은 주춤되고 있습니다. 뭐 이유는 많겠지만은 반등은 나왔고 강하게 한번 나왔고 거기다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이지는 못하죠. 강하게 한 며칠 들어다가 말아버렸다는 거죠. 오늘도 찔끔 매수를 하고 있지만 거기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완전히 부러졌다가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에 다시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거기다가 중국 경기가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약점으로 작용하고요. 또 다음 주부터 물론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발표가 있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도 분명히 있겠다.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기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. 해서 향후 시장 같은 경우는 패닉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. 결국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없다. 자, 그 점이 가장 크죠. 지수를 끌어올리는 어떤 외국인의 매수, 강력한 매수가 없이는 수급 없이는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. 둘째는 반면에 기관의 어떤 매수 여력은 여전히 증대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매수 주춤되고 있지만은 분명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펀드로의 자금 유입 같은 경우도 16일째입니다. 벌써 꽤 상당폭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인해서 지수를 못 땡긴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과연 그 지수 관련주를 매수해서 땡기겠습니까? 그렇지 않거든요. 결국은 들어온 돈은 있고 또 지수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걸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마침 이런 시점에 있어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왔지 않습니까? 실적 시즌 그러면은 그지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그렇지만은 일희일비하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항상 그랬거든요.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에 따라서 철저히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. 뭐 이런 업종에 가니까 얘도 가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. 이제는 그냥 지팔지 흔들기 장세죠. 종목의 실적이 좋은 종목은 혼자 가고 나쁜 종목은 혼자 빠집니다. 업종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. 지금부터는 해서 마침 또 그 국내 개별 기업들의 정보력이 강한 국내 어떤 기관들의 어떤 매수 여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향후에 개별 종목 장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. 해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폭탄 종목을 일단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. 실적이 불안한 종목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낫습니다.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. 두 번째는 이런 실적과 모멘텀을 가진 개별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자. 이 두 개만 계속 맞춰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먼저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먼저 외국인 소폭이나마 순매수로 오늘은 전환을 하는 양상입니다. 어제 오늘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. 먼저 외국인의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그렇죠. 일단 그 매도에 어떤 브레이크 정도 걸린 정도고 또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말에 앞두고 있죠. 거기다 또 휴장도 하나 또 앞두고 있습니다.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들 때문에 외국인도 섣불리 포지션을 못 정할 겁니다. 해서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업종별로 볼 때 전기전자 금융 전기 가스 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전기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죠. 쌍꺼리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반면에 운수 장비, 음식료, 운수 창고 쪽에 매수가 들고 있죠. 코스닥 쪽에 외국인 매수가 100억 이상 잡히는데 자 이것은 상당 부분은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인의 쇼커브링 물량이 되겠죠. 50만 주 이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매도 친세력들이 깜짝 놀랐겠죠. 해서 오늘 쇼커버가 진행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뭐 기아차도 좀 보이고요. 운수 장비 쪽이죠. 뭐 한국 타이어 보이긴 하지만은 뭐 시선 약한 것 같습니다. 삼성 중공업도 보이고 또 삼성 물산 하이트 진로 등이 보이는데 지수 관련주가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 쪽으로 보인다 정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합니다. 펀드 쪽으로 자금이 16일째 유입되고 있지만은 관망세가 짙죠. 업종별로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역시 하이닉스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운수 장비 화학 등등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 업종을 보니까
전기요금이나 뭐 서비스, 음식료, 철강 쪽이 들어옵니다. 종목을 놓고 보면은 이 와중에도 매수한 종목이 있겠죠. 보면은 뭐 삼성 SDI, 한국전력, 우리금융, 뭐 고려아연도 보이고 CJ도 보이는데 뭐 지수 관련주라기보다는 역시나 그냥 개별 종목 쪽에 좀 보인다.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서서 개별 종목에 무엇보다도 주의를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? 예, 아무래도 그 추세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세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외국인과 그냥 1900포인트 회복하느냐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해서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. 지수가 못 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 폭탄주를 개져서 가려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실적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.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 탑픽주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종목을 뭐 말할 틈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수급이 워낙 안 좋으니까. 하지만 말씀드린 게 제가 실적과 모멘텀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자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관련주는 뭐 뻔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렸던 예전에 뭐 넘버원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도 뭐 KMW나 코스닥에 KH바텍 같은 종목 4개월 끌고 왔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. 실적 때문이죠. 또 죽었던 NC소프트가 최근에 살아나는 것도 실적 때문입니다. 거기에 맞추는 게 맞겠고 오늘은 대우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모멘텀 때문에 대우 인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한 20만 주 정도의 매수도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외국인 관심주가 되겠고요.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. 신뢰를 잃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.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4월에 미얀마 가스잔을 다른 자회사에다 넘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? 그게 얼마나 많은 투자들 실망을 했습니까? 하한가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관 매도가 나왔거든요. 자, 그 부분들이 최근에 가스 상업 생산이 재개되고 7월 같은 경우는 가스 첫 판매가 나오겠죠? 자, 실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겠지. 신뢰의 어떤 회복의 구간을 들어가고 있고요. 가장 또 재밌는 부분, 포인트 하나는 달러에 대해서 이 기업이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.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되겠는데 리포트에서 봤거든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향후에 배당금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도 들어오겠지만은 내년부터에서는 최소 우리 돈으로 3, 4천억 정도가 배당금으로 매년 들어옵니다. 30년 동안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가 보통은 그 매출 금액 같은 공급가액 같은 경우가 두바이유하고 미국의 물가 쪽에 연동이 돼 있는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한 3, 4천억 정도 균등하게 보장이 돼 있는데 그 반면에 최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가 달러 강세지 않습니까? 출구 전략 얘기 나오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진행될 것이다. 향후에 그러면은 달러로 3, 4천억씩 매년 들어오는 기업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해서 달러 쪽에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. 아마 이건 충분히 외국인들에게 매력이 있다.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제가 차트 간단하게 일봉 보여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망친 적이죠. 굉장히 아쉬운 아픈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. 아까 신뢰를 잃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얀마 가스전 10년을 기다렸던 모멘텀인데 그걸 어떻게 남을 줍니까? 자회사 뭐 다른 회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난리 났었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일단 물 건너갔다.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그 부분도 있어서 기관들 쪽에 매도가 계속 나왔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고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만 주도 들어왔지만은 모으고 있는 단계가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투자 실적이 안정적이고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대우인트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